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제 운파를 이렇게 한 좀 들고 왔거든요. 겨울에 대파를 이렇게 신문이나 화분에다 이렇게 묻어놓고요, 이렇게 놔두면은 대파 속에서 이런 노란 속살에 맛있는 보드라운 파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은 팥국을 한번 끓여보는데요. 만약에요, 운파가 없으시면 집에 갖고 계신 대파로 한번 국을 끓여보시고 싶으면요, 아주 잘게 쫑쫑쫑 썰어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저는 우선 운파는요, 좀 크게 국을 끓일 냄비에 이렇게 담아서요, 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자, 온파에다가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한 스푼 넣어주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고 이제 볶으면서, 고춧가루도 좀 이따 넣어줄 거거든요. 먼저 파를 조금 볶아주겠습니다. 파향이 좀 우러나도록 볶아주겠습니다. 대파를 어느 정도 볶아줬으면은요, 고춧가루를 한 반 스푼 넣는데요. 저는 고춧가루가 살짝 매운맛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끓여놓으면 국물이 칼칼해요. 만약에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고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고추기름 있으신 분은 고춧가루 넣지 말고 고추기름으로 아예 파를 볶아주셔도 됩니다. 국물을 넣어주는데요, 저는 멸치 육수를 넣어줄게요. 멸치 육수를 넣어주는데요, 국물은 내가 잡고 싶은 만큼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치액 있으시면 맹물에 그냥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참치액 없으시면 멸치 육수나 혹은 다시마 육수로 해주시면 더욱더 맛있는 온팥국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일단 끓여주겠습니다. 불은 좀 세게 했습니다. 자, 이제 끓고 있으면은 온파가 먹기 좋을 만큼 조금 더 끓일게요. 온파가 먹으면요, 부드러워서 잘 씹히거든요. 대파는 이렇게 하면 질겨요. 푹 끓여야 되거든요. 근데 온파는 이렇게 조금만 끓여도 맛있습니다. 불 낮추고요. 이제 온파가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그러면 계란 두 개를요, 풀어줍니다. 이렇게 보세요.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살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리고는 손 대지 마세요. 계란이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는. 끓으면서 물이 알아서 흔들어줍니다, 계란을. 흔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흔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때 계란 흔들면 국물 탁해지고요, 또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쪽 익었잖아요. 그럼 익었는 쪽을 중심으로 한번 살살 이렇게 이제 움직여보면 됩니다. 거의 이제 다 익었죠. 이렇게 계란을 조금 덩어리지게. 그래서 여기는 고춧가루보다는 사실 고추기름을 하시면 더 깔끔한 국이 돼요. 간은 국간장 한 스푼 넣고요, 이제 소금 넣으시면 돼요. 저는 국간장 시판용이고요. 그래서 국간장 이렇게 간을 약간 넣고요, 나머지는 소금을 하겠습니다. 국간장 많이 넣으면 이게 조금 국물이 많이 시커매집니다. 그리고 소금은 일단 이렇게 약간 넣으시고요, 드셔보시고 간은 내 입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온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